심한 목 통증, 등 통증 때문에 30분 전에 루이빈 신경 전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치료 후에 어떤 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통증 관련해서 특히 이제 척추를 따라 지나간 통증 관련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목이 빳빳하고 그래서 정형외과도 항상 내원하고 한의과도 내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보통 물리치료, 침치료 이렇게 받았는데 크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정말 치료를 받고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치 새로운 몸을 얻은 기분이 지금 들고 있어서 좀 너무 놀랍고 제가 이런 시술을 받았던 게 믿기지가 않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달라졌어? 가장 달라진 거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항상 빳빳했던 통증, 결리는 거 그런 게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어느 부분에? 목? 만져봐요. 목도 그렇고 승모근도 뻣뻣했었는데 승모근도 많이 없어졌고 사실 저는 또 흔하지 않은 이제 중추 관련해 중추 주변에 이제 아랫승모 통증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통증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앓고 있지 않아서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애를 먹는 모습을 봤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들었을 때? 딱 중앙이에요. 아. 이쪽 통증은 또 제 나이 때 흔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 치료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기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지금 정형외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어떤 뭐 디스크라든가 어때요? 보통은 그냥 이제 근육이 이제 워낙에 수축이 되면은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다. 디스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통증이 있어서 스트레칭 하고 운동해서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물론 도움은 됐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통증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방금 치료를 받고 정말 통증이 장기적으로 이제 없겠구나. 궁극적으로 제거가 되겠구나. 그동안 침치료도 많이 했었죠? 예. 침치료도 꾸준히 받았죠. 언제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플 때마다 가고 했는데 솔직히 완전히 대신됐다는 느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 한번 우리 어깨 한번 들어봅시다. 쭉 올렸다가 내려봐요. 쭉 올려. 안돼요. 이 느낌 어때? 우리 아까 전에 비교했을 때. 아까 막 오른쪽 특히 엄청 땡기고 불편했는데 팔 이렇게 이두근 수축 이왕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워졌네요. 특히 오른쪽이 나빴었죠. 예, 오른쪽이 특히 남주었었죠. 오른쪽은 아까 고개를 돌릴 때도 많이 불편해 아팠었어. 그렇죠? 예, 한번 돌려봐요. 고개 앞으로 쭉 뒤를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 아팠었고 한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지러운 증상도 느꼈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아까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요? 돌리고 있을 때 느낌, 아픈 정말, 느낌. 네, 거짓말 같이 사라지네. 어지러운 느낌 전혀 없었어. 예. 아까는 아까도 해봤을 때는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고 하니까 이제 피도 안 통해가지고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빨개져서 그렇죠. 열감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그런.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 그게 뇌압이 올라가 돌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이다. 예.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막 터질 것 같지. 네.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느낌. 네. 그래요.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이랑 어깨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아파서 침 맞았는데 네, 특히 이제 척추 관련해서 이렇게 저처럼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정형외과에서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통증을 지금까지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 여기 꼭 내원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되찾은 것 같네요. 너무 편합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